안녕하세요. 조현우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튜브톡톡 꿈꾸는 다이어리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만나봤는데요. 1인 방송을 하는 장애인분들의 역할은 정말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미있는 컨텐츠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 그 이야기들을 한 데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드라이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짜서 머리에 골고루 발라주면 되는데요. 제형이 제가 평소에 즐겨 바르는 파운데이션보다 좀 묽은 편인데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볼까요? 살짝 이런 식으로 웨이브지듯? 보이세요? 비밀이었는데 저 사실 장애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장애인 스탠드업 코미디언 한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장애인은 좋겠어. 나라에서 돈도 많아. 돈도 많네. 어? 게다가 어? 지하철도 공짜야. 어? 어? 게다가 공과금까지 나와. 아이, 그렇게 좋으면 니들 장애인 하던가. 안녕하세요. 미진이요. 제가 양쪽 보청기를 끼고 있는 농인이라서 별로 안 좋아요. 지가 곧 따분하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 식사를 하겠습니다. 원샷입니다. 저는 18살 때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 지도 벌써 9년째가 다 되어가는데요. 안녕. 저것은 못한다고. 어디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으로 다르지 않다. 누구나 이곳에 오면 스타가 될 수 있다. 한번 경험해 보시죠. 1인 방송 기적의 시대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눈에 뵈는 것 없는 도전의 연속이라는 신박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누구시죠? 원샷 김한솔 씨입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좀 심하지 않아요? 어? 90%라뇨. 어, 왜 이렇게 늦었어? 이 친구는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오래된 친구기도 하면서 저와 유튜브를 함께하는 제 모든 영상을 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든 걸 하고 있는 김소희라고 하는 저의 네, 못난 친구예요. 네. 아니요, 저희는 저스트 프렌드. 제가 쫓아다니는데 오빠가 안 넘어오네요. 야, 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개인 교습이 아니면 동작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찾아보다가 서울시 청년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연을 썼어요. 시각장애인이라서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한 시간씩 받게 됐어요. 손 쭉 펴서 무릎 잡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장벽이 있고 못하는 게 많다고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일상을 그냥 담아내면서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많은 일상들을 살고 있다. 이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국 웃게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표정이 많이 나왔어요. 댄스를 이제 쳐본 건데 아는 이제 형 누나들이 있는데 이제 무용을 같이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댄스를 배운 거예요. 화면이 생각보다 오빠의 움직임이 작게 나와요. 그래, 더 크게 조금 더 네. 오버해야 그래, 과장해야 음하는 거 좀 빼고 네. 어, 그쵸. 그 짤을 더 커트 커트 이건 좀 타이트하게 갈게요. 시각장애인은 춤을 출 수 없다. 장애인들은 춤을 어떻게 출까? 라는 말들이 너무 많고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의 아이돌이 되고 싶다. 아이돌 되려면 댄스는 빠질 수 없다. 오늘 저를 아이돌로 만들어줄 이동생 왔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만져야 돼요. 만져야 돼요. 오해 없어야 돼요. 만져야? 알 수 있어? 내 몸 만져보세요. 팔 양옆으로 하나 한쪽으로 서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쌩쌩이 마지막에 무릎 만져보세요. 하나 둘. 아 이게 약간 이거군요. 오줌 마려. 팔과 팔이 함께 움직인다고요? 네! 아 제가 오다리라서 움직여요. 하나 가세요. 안 되겠습니다. 안돼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네. 아니 그 한솔 씨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도전을 하고 네네. 굉장히 신선하게 봤는데 네. 아, 춤을 또 이렇게 좋아하세요? 춤을 제가 2016년, 17년도에 같이 시각장애인하고 무용단하고 같이 공연을 준비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네. 공연도 실제로 해봤고 네. 근데 처음 출 때는 되게 뭔가 안 보이니까 나만 쳐다볼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쭈뼛쭈뼛하게 됐었는데 뭐 어쩌냐 그냥 나만 즐기면 되지 그렇죠, 그냥 그렇죠. 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계속 좀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추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나만 즐거우면 되지. 근데 사실 본인이 이제 즐기고 나만 좋아해서 추는데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은데 그 뭐 딱히 춤의 소질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VCR에서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네. 전 뒤에 저의 춤에
적성을 찾았다고 했거든. 아, 소질이 있다. 아, 네. 아, 결국은 결론은 그렇지. 소질이 있는 걸로. 아, 근데 제가 봐도 그 춤을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박자감도 있으시고, 굉장히 또, 네. 또 소질이, 저희가 다 이제 소질이 있는 걸로, 아, 네,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두 번째 주인공은 미진TV의 미진씨입니다. 자기 개발의 일상을 발랄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자, 미진 씨 한번 기대해도 되겠죠? 네. 자, 미진 씨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댄서고. 앞으로 갔지? 맨날 다음은 더 예뻐. 다시 노래 주고 가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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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비보잉 했었는데 뭔가 이제 비보잉 말고 다른 장르에 대한 좀 흥미가 생겨서 다른 장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스타로 배워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스타를 이제 좀 배워가는 단계예요. 제가 비보잉 가르쳐주고 이 오빠가 저한테 힙합을 가르쳐줄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저의 인생을 또 풍요롭게 해주는 게 또 춤이 아닐까? 또 저의 기분을 표출할 수 있고 그냥 춤은 즐거운 친구라고 생각해요. 시간에 비해서는 엄청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실력도 사실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열심히 다양하게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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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만 보기 아까우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 우와! 우와! 와우. 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야. 야. 미진
씨, 근데 하나 딱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영상 중에 막 현란한 다리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었거든요. 네.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따로. 현란한 발이요? 어, 발 뭐, 아까 어떻게 하냐면 저 흉내를 막, 뭐 다리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비보잉? 아니면은 뭐. 비보잉을 조금만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게 저의 비보잉. 예, 예, 예. 그러고? 네. 오, 와. 와. 야. 와. 오. 오. 부조기 새로 제작하려고 많이 좀 낡아가지고 부조기가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새로 제작해야 돼서 이 신발을 새로 했네? 이쁘게 했네 색깔을? 소개보조 그대로지? 소개보조기 그대 많이 낡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리고 보조기로 완벽하게 잡을 수 없어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잘 유지한 거잖아. 요 사이에 혈관이랑 아슬아슬하게 신경이랑 지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뭘 건드려가지고 요 중간에 가는 신경이랑 혈관이 만약에 당겨지고 하면 큰일 나거든. 발가락 꼬물꼬물. 그래서 괜히 무리하게 잡히다 신경 둘려서 이게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체중 감량을 좀 하려고 유산소 운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겉에 뼈가 가늘지 않다. 다행이네. 한 거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어. 아, 그리고 제가 막 운동할 때 중량이나 이런 거를 들면 조금 위험할까요? 중량을 할 때 약간 넓게 대고 해야 돼. 여기가 지렛대처럼 여기에 막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넓게 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 다음에 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잘하고 싶은데 걸을 때랑 운동할 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오늘 왔거든요. 근데 보조기를 새로 제작하면 좀 더 나을 거라고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I don't care how far I won't stop trying I wanna be right where you are 여기는 제가 그 러슬마니아 준비할 때 운동을 열심히 했던 네, 곳입니다. 생각만큼 자세가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잘 안 따라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입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이힐이라는 걸 신고 이제 무대 위에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비키니도 처음 입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무대 위에서 걸었던 경험이기도 하고 뭔가 처음이 되게 많았던 경험이어서 좀 의미가 있었어요.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신사연분들도 몰랐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나오고 뭔가 좀 구두가 이상한데 정도의 느낌이었지 불편한 친구네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기적 이라고 생각을 해요. 굿브릿지 일단 이 발을 바닥이랑 수직으로 놔주시는 거예요. 힙에 힘을 주고 위로 훅 짜는데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주는 느낌. 3초 하나 둘 셋 내려가고 훅 짜고 무릎 바깥으로. 태연이 같은 경우는 다시 준비한다 그래도 저는 걱정이 전혀 안 되고
저번에는 첫 대회였으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같이 의논해서 보완하고 또 다시 새로운 기적을 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지 않을까. 그냥 기대만 돼요, 앞으로는 좀. 지금 한 20kg 정도 떠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약간은 수줍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대해 주세요. 제가 사실 영상 처음에 나온 그 대회 전 영상 자신만만하게 딱 공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짠 하고 나온 모습은 완전히 변신이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 감량을 하신 거죠? 네네네네. 네. 한 20kg 정도 가까이 이제 감량을 네, 네. 했었고 네. 그리고 기간은 4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4개월? 네네네. 네. 4개월 정도. 저는 6개월에 7kg 빼본 적이 있는데 6개월이 비교가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대회를 또 준비하시고 계신 거네요. 내년에 이제 3월 말에서 5월 초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한 4, 5개월이 남았는데 네네. 빼셔야 될 몸무게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신 거예요. 네네. 유튜브 찍으려고 지금 공연하는 것도 유튜브로 찍고 그러면 제 폰으로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제 핸드폰으로. 네, 제 핸드폰으로 이게 지금 저 유튜브거든요. 이거 빨간색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이럴 수가 수다 이럴 수가. 마이크 테스트. 어떻게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장애인 스탠드업 코미디 한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렇게 마이크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제가 영화 마라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조승우 귀엽네. 아 물론 예 물론 좀비 역할도 잘할 수 있어요. 배려도 너무 심하면은 전쟁 근절력이냐고요. 예, 그런 사람으로 예 네. 자리 예,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상 장애인이어서 행복한 한기명이었습니다. 유튜브 한번 봐야지. 어떻게 찍으셨나 잘 나왔나. 솔직히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이렇게 버스킹들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니까는 아 나도 그냥 처음에 저 부딪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센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께 모셔볼게요. 코미디언 한기명!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안경을 벗어야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페북 스타예요. 안 믿으신데?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특수하다는 건지.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얼마 전에 병무청 갔었을 때 날 특수부대에 보내주던가. 그랬다면 그 형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확 관심 불고 만들어버린다고. 아 참고로 이거는 그 형이 수술을 줘서 막 해보라고 했는데 오 형 감사합니다. 전 저기 공짜로 타려고요.
그럴 때면 진짜 조용, 그 할머니는 조용해졌는데 전, 전 그걸 보고서 아 저거다 했죠.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지금 장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 스탠더 코미디의 한김영이었습니다. 아 우리 김영씨 아 말이죠. 이런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오, 오늘 완전 빵 터졌어. 사실 긴장이 좀 됐는데 어떻게 잘 터졌네요. 하다 보니까 잘 터지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인데 유튜버인데요. 네. 방송했는데 네. 혹시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이브 공연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재밌었고요. 네. 뭔가 직접 소통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맨 처음에 그때는 사실 뭐 이런 수준의 코미디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되게 당당하게 저렇게 어느 정도의 감 개그 감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같은 그런 웃음의 코드를 캐치해서 그렇게 코미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공감대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 스탠더 코미디 한기영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럼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 와. 아니 저만 느낀 게 아니죠. 지금 김영 씨가 보면은 무대 위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고 훨씬 더 재밌게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때는 아마 촬영 와서 아마 더 텐션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공연들에 보면 그 개그 소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주로 저는 전철 안에서 얻어요. 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에서 앉아서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딱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대뜸 아이고 어쩌다 몸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왠지 할머니 이야기에 대답을 안 하면 좀 왜 네 가지 없다 라는 소리를 들을 그렇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할머니께 웃으면서 이랬어요. 아니 전철이 공짜로 타려고요. 왜냐면 같은 입장이거든. 네. 같은 입장이거든. 짜증 수 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자기가 좀 개발해보고 싶다 하는 게 한솔 씨. 저는 댄스죠. 아 역시. 네, 감사합니다. 근데 댄스 중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네. 뭐 그것도 생각해보셨어요? 아 장르요? 네. 누군가에겐 장르가 무의미하다고.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가능성이 있죠? 네. 가능성.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저는 랩이요. 랩. 예. 오. 요. 요. 네, 요. 지금 let go. 예. 혹시 뭐 잠깐 해줄 수 있어요? 아, 뭐, 상처를 치는 아, 감정이 이건 아니고요. 네, 네.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아, 네. 아직 준비 중인 걸로. 네. 준비 중인 걸로. 네, 아직 준비 중인 걸로. 네, 앞으로 개발하시는 걸로죠?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작곡한 거 보셨잖아요. 네. 미진 TV에서 난 주인공. 네. 그거 한번 들려줄까요? 아, 네. 듣고 싶어요. 네. 지금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가요? 네. 해도 돼요? 자, 뮤직 큐! 한번 나오나요? 짜여진 게 아니었어.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미진 TV에서 난 주인공 바깥에
그래서 난 엑스트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야 돼요. 이렇게. 네. I'm a 엑스트라 I'm a 엑스트라 I'm a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잠깐만. 우리 한수 씨가 지금 못 봤어요. 아, 네. 네 저... 동작을 한번 일어서 가지고 잠깐 따라해 볼까요? 네. 제가 1대1로 강사해 드릴게요. 자, 저를 만져 네, 만져 주세요. 네, 팔 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니은. 네, 정확해요. 맞아요.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오케이, 네. 좋았죠. 오, 좋아. 그리고 이렇게 왼쪽을 흔들었다가 왼쪽으로 두 번씩이죠, 왼쪽도. 네. 하나, 아이모, 둘, 엑스트라, 아이모. 요거예요. 네, 자, 해봅시다. 손도 바꾸고, 엑스트라, 아이모. 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오.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 같이. 나도요. 엑스트라, 네. 아이모. 아이모? 예. 좋았습니다. 아. 소질 있어요. 네네네. 소질 있어요. 네. 소질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진이요. 제가 복지TV 훈련 섭외가 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촬영 감독님, 그리고 이제 저와 매일 연락하는 우리 작가님, 그리고 여기는 우리 PD님이세요.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핸드폰을 넘기고 이제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책과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 유튜브에도 여러 번 소개해줬거든요. 또 즐거워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든든하고 자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유일했는데 사실 미진이들은 전혀 몰랐어요. 뜻밖이고 찍어보래. 아니 아빠가 미진이 유튜브 자주 놓으자냐 가끔 놓으자냐 그지? 너무 재미있게 해주잖아. 네. 그럼 아빠도 수업을 줘야지. 아, 그러니까. 훈련비 나중에 많이 벌어져 줄게. 우리 아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00. 우와. 여기 한 명이랑. 제가 한 명 더 늘었네요. 이거 뭐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여러분 오늘은 첫 영화 데뷔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갈 건데요. 진짜 너무 추워요 여러분. 대기 밑에서 진동하는 음식을 꺼내는 침대형 청년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나 당연히 빨간색이지 않은 거 아냐? 그래 우리가 연애를 해봤어야지. 그나저나 너 애들 갈 시간에? 애들이 되게 지금은 존재의 방식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네요. 여러분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반가워요. 네. 네, 이게 저의 대본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이소민 배우님이랑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춰봤고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파이팅! 존재의 방식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니까 마치 약간 살짝 연예인 된 기분을 들긴 하네요. 네, 안무 한번 잘 따라가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수마번을 정말 최초로 공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서 이제 힙합이라는 춤을 이제 좀 배우고 있어요. 왼발 가면서 웨이브 왔지? 다시 오른발 뒤로 가면서 왼발 가면서 웨이브 왔지? 하이! 이제 제가 프리스타일 보여줄 거예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Let's get it. 저희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정리를 매일매일 하거든요. 이게 다 저의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엄청 많죠.
그냥 일기 뜨는 게 너무나도 저한테 당연한 습관처럼 해와가지고 이렇게 다 모으고 있어요. 저의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저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사생활을 톡톡히 다 알게 되네요. 그죠? 제가 유튜브를 3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제 감독님이 잘 담아주셨거든요. 미진이란 사람은 도대체 카메라 밖에서 뭐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TV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고 미진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굿나잇! 와, 너무 잘 봤어요. 아니 근데 아니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책을 아무래도 많이 읽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쓰는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톡톡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브이로그 촬영도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촬영을 하는 모습을 역으로 또 촬영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나의 유튜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아. 카메라 밖에 미진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나의 사생활을 완전 오픈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걱정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아, 좀 방이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정리정돈이 좀 잘 돼 있던데 방이. 네, 방송 생각하면서 조금 정리. 아, 역시 방송용. 네. 아 그렇구나. 침대는 조금 더럽습니다. 네. 됐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메이크업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메이크업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인트로를 찍고 그 인트로를 이제 앞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제 오늘 할 메이크업이 핑크랑 이제 보라 색깔이랑 섞인 그런 파티에 좀 가기 좋은 좀 그런 메이크업이어가지고 꼭 파티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조금 색다르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날 하기 좋은 네,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구독자분이 제가 저번에 메이크업 영상 찍었을 때 거기서 쌍꺼풀 라인에 파운데이션이 낀 걸 보고 이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가서 구매했습니다. 써봤는데 확실히 좀 이거를 발랐을 때랑 바르지 않았을 때랑 섀도우가 밀착되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혼자 이런 말 하면 안 돼. 제가 혼자 너무 이쁘다. 제가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너무 이 화장품이 너무 이쁘단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장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이러고 열심히 했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화장이라는 게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발견하는 거고 이 발견한 모습을 또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제품은 저런 매력이 있구나 또 느끼면서 이제 또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게 있는 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여러 가지 면으로 되게 뿌듯하고 재밌는 과정이라서 귀걸이까지 이렇게 볼드한 것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의상도 지금 이 룩에 비해서 의상이 조금 묻히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밝은 컬러에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뭐 어디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연말 연시에 관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어떤 연말 파티에 갈 때 도움되는 팁이 있을까요? 패션 팁? 연말 파티보다는 아무래도 연말 모임이 이제 좀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우선 연말이라고 해서 다들 이제 보통 길 나가면 다 어둡게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둡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톤 다운돼서 입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밝은 컬러가 더 잘 어울리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평상시에 어울리는 컬러가 있다면 겨울이라고 굳이 어두운 컬러를 고르는 것보다는 저처럼 조금 이렇게 밝은 컬러를 화사하게 네, 화사하게 입고 싶으면 화사하게 입는 것도 굳이 톤 다운을 이제 겨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 저는 눈썹이 되게 좀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딱 첫 인상 봤을 때 되게 깔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눈썹이 약간 듬성듬성 있거나 아니면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약간 조금 오게티 같은 느낌이 네, 있어서 좀 네, 그런 거 좀 잘 정리하면 조금 더 깔끔한 인상을 주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볼터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볼터치를 이제 잘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볼터치를 요 코 여기 아래쪽으로 딱 얼굴에서 이렇게 코 아래쪽으로 그리면 조금 얼굴이 살짝 조금 더 연령이 있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약간 여기 위쪽으로 위로. 네 여기 이렇게 딱 얼굴에서 딱 일자 이 위로 그 볼터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영하 보이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조금 더 영해 보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 그 여기 쪽 이제 광대 부분에서 해도 귀여운 느낌이 나요. 네. 그리고 연말이니까 조금 더 평상시보다 과감하게 해도 되는 과감하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 아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다 코 위로 이렇게 코 윗부분에 볼터치를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더 지난 방송보다 훨씬 더 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 남자들이 볼터치 하면 어때요? 귀엽죠. 귀여워요? 저희들 귀엽나요? 남자들이 하면 좋은 메이크업도 있어요? 메이크업 하신 분들이 요즘은 좀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많이 계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술 각질 관리? 네. 입술 남자분들 보면 되게 입술 많이 터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입술 각질 관리랑 그리고 얼굴 전체적인 각질 관리 네. 선크림을 바르거나 뭐 비비크림이나 이런 파운데이션을 남자용 파운데이션 이런 걸 바르셔도 약간 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각질 관리 이런 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다 뜨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랑 눈썹 그리고 좀 더 만약에 거기에 좀 더 더한다면 평상시에 만약에 눈이 좀 부으시는 남자분들 계시면 네, 네. 그러면 톤 다운된 그런 베이지 톤이나 그런 거를 눈두덩이 조금 더 올려주면은 네. 덜 부어 보이는 아, 야, 그 좋은 거네, 좋은 팁. 선생님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메뉴판을 볼 수가 없어. 그치. 메뉴판을 볼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메뉴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컨텐츠라던가 너네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시각장애 쪽은 정보 접근성? 그거에 대한 얘기하게 되고 여기는 이것도 되어 있고 이것도 되어 있네요. 아 저렇구나. 그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공간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라지기는 순우리말인데요. 나무 그늘 및 잠시 쉬어가는 곳. 장애 학생들이 같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학습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학교와 함께 소통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적으로는 지금처럼 막 모여서 같이 이런 회의 불편함에 대한 회의도 하고 진짜 같이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기도 하면서 그냥 같이 관계 맺어가는 그런 동아리 비장애인 장애인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곳 같이 지내면서 떠오르는 것도 진짜 많고 더 다양하게 제 관점만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시각이 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다양성도 좀 더 넓어지는 것 같고 장애 대학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방송이니까 불편함을 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극적으로 못한다 절대 할 수가 없구나 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학생활의 불편함 제대로 보여주려고 한다. 확실히 메뉴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하와이안 베이컨 파스티크 같아요. 면 치킨 치즈 가스 옛날 감자 가스 치즈 포만 제육볶음
대망의 키오스크. 하지만 나는 보이지도 않고 닿지도 않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서 빈집이 좋고. 너는? 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너는 지켜만 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은 하겠지, 얘가. 안 그래? 말은 하겠지. 맞네. 말을 해. 21세기에. 반응이 없네, 얘가. 말을 안 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가 눈 안 보이는 거 너 몰라? 어? 말을 하란 말이야, 엄마. 우리는 할 수 있어. 둘이 모이면. 나의 시각의 각도를 찾아야 돼. 어? 그래? 중요한 각도를 찾아야 돼. 허허허허. 어, 그래. 야, 오빠 청춘 하와버거. 나의 하와이안. 어? 중박 스테이크. 이거? 오케이, 오케이. 줄 잡은 거야. 그래서 세 개 다 선택된 거야? 어디? 어디? 오른쪽 맨 위에. 여기? 네. 여기? 네. 어, 눌렀어. 내가 해본다. 어. 무엇이 카드 테이프일까요? 이건가? 아, 뭐. 개인분의 찍재질 깊어졌어요, 이거. 어디? 그, 어, 네. 여기? 네. 찍재질 나와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차피 혼밥은 또 못하는구나. 이렇게 둘이 모이면은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어? 할 수 있다! 이거? 어. 내가 키오스크 때문에 깽깽거리고 있어도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나? 쳐다보면 실례인가? 이런 표정들이 다 보여. 나도 고민과 번뇌를 하지.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나?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너가 엄청 파워버거다. 왜 말을 못해? 제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희망? 말을 이제 좀 하는 거야, 너. 다음부터 그렇게 말해. 지팡이를 통해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지팡이가 없어도 이거 따라서 길을 외우는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이거가 없어서 제가 진짜 여기서도 많이 다쳤거든요. 계단 같은 데서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저희 동아리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많은 부분 진짜 설치가 됐어요. 제가 건물을 이제 하나 가볼 텐데 거기에 경사로를 설치했어요. 여기가 장애인 휴게실이 여기인데 장애인이 혼자서 못 온다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올 수 있게 다른 데다 경사로를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건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확실히 편하죠. 일단은 전 같으면은 저기 언덕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돌아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저쪽은 되게 가팔라요, 경사가. 그래서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거 거의 힘들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남성 같은 경우도 엄청 힘이 센 경우에만 간신히 올라오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새로 생김으로써 가사가 굉장히 완만해져가지고 수동 분들도 이제 원활하게 다 이용이 가능해졌고 조금 더 안전하고 타기 좀 더 수월해졌죠. 가망이 없는 거에 지금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뭔가를 계속 말하는 건가? 시간 낭비인가? 라는 생각도 저 들었는데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모이고 그게 더 커지고 그거를 귀 기울이는 게 딱 느껴지는 그 순간의 그 쾌감 그리고 실제로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쾌감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랄까? 누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됩니다. 저와 네 분의 출연자도 그 과정을 거쳤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통해보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